루터의 두 얼굴 티켓님의 방법 잘 모르시겠다고요? 티켓님의 어렵지 않아요. 우선 영상 하단에 첨부된 인터파크 티켓 링크로 들어가셔서 예매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여러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바로 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인터파크 티켓에 새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아주 간단히 1분 만에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1544-1555에 연락하셔서 상담원을 통해 예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더 간단합니다. 12월 14일에서 16일까지 원하시는 관람 일자와 관람 시간, 그리고 관람 인원을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티켓 수령 방법만 선택하시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예매 완료! 티켓을 현장 수령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친절한 저희 브랜티비 직원들에게 예매자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빠르고 신속하게 달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2월 14, 15, 16일 성락성결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메시아닉 유대인이 이스라엘 방송에 출연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게부 사막에 있는 사역단체 사막의 시냇물은 이스라엘 안에서 남편 없이 홀로 힘겹게 아이들과 살아가는 싱글맘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하이파의 케일라 하카멜 공동체가 이스라엘에 온 새 이민자들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메시아닉 유대인이 진행하는 히브리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목사가 있는 아시도드의 베이탈레 공동체가 최근 패밀리 아웃리치 코스와 제자 훈련 세미나를 열어 계속해서 불신자와 세신자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해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방송에 출연한 메시아닉 유대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의 오디션 프로와 같은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세대 스타라는 뜻의 하코카브 하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놀랍게도 이 방송을 보다 보면 종종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출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샤이쇼울이라는 메시아닉 여성이 이 방송에 출연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을 당당히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7일 골드만이라는 메시아닉 여성이 이 방송에 나와서 놀라운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했고 그들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도 짧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사전 인터뷰 도중 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7일의 아버지는 메시아닉 유대인은 성서와 신약을 모두 믿으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또한 7일의 한 지인은 일부러 원포 이스라엘 사역단체의 티셔츠를 입은 채 방청을 왔고 그 모습이 실제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7일의 오디션 영상이 방영된 후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7일에게 그녀의 믿음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축복하며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7일이 나온 방송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녀의 노래와 신앙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재능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도 방송에서 당당히 믿음을 고백하는 담대함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대중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은 네게부에 있는 사막의 시냇물 사역단체 소식입니다.
사막의 신음을 사역단체는 메시아닉 유대인 마리아나 골이 이스라엘 내계부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남편 없이 홀로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음식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주거나 청구서를 대신 지불해주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어머니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줍니다. 또한 스태프들이 어머니들과 1대1로 만나면서 상담을 해주고 제자 훈련과 내적 치유 사역 등을 통해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하거나 게임을 하며 놀기도 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월절 기간에는 3일간 캠프를 열고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해서 이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의 사역들을 통해 회복된 가정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이를 학대하던 한 어머니가 이 단체가 제공한 상담과 훈련 과정을 통해 분노를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아이를 학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잃고 난 후 예수님을 떠났던 아들이 이 단체가 끊임없이 보여준 주님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막의 신음을 단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단체에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어머니와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고 그들을 계속 잘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이 부족해 이들을 돕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풍족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단체를 통해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소식은 하이파의 케일랏 하카멜 공동체 소식입니다. 케일랏 하카멜 공동체는 브레드쇼 167회에 출연한 피터 추카이라 목사와 데이빗 데이비스 목사가 1991년 하이파의 공동으로 창립한 공동체입니다. 현재는 담임 목사가 이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공동체의 주된 사역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 온 새로운 이민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50여 명의 러시아계 이민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부로 투어를 떠나기도 했는데요. 이 투어를 통해 새 이민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들에게 주어진 유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이런 투어 이외에도 새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수년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올해 11월부터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문화교육 프로그램인 울판 탈붓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시아닉 유대인이 진행하고 절기와 신약을 포함한 성경의 이야기들도 함께 가르칠 예정인데요. 현재는 이미 첫 번째 수업을 마쳤고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역단체를 시작한 케일랏 하카멜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투어와 프로그램을 통해 새 이민자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에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계속 기도해 왔던 것처럼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새 이민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스라엘 목사가 있는 아시도드의 베이탈레 공동체 소식입니다. 지난 9월 말 베이탈레 공동체가 갈릴리에서 큰 전도 행사를 열었고 약 1천여 명의 불신자들이 영접 기도를 드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행사 이후에도 베이탈레 공동체는 계속해서 불신자와 세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도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위해 제자 훈련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31명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는 패밀리 아웃리치 코스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이 코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들이 각 가정 안에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총 7쌍의 부부가 이 코스를 듣고 있고 이들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코스가 진행되면서 불신자였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등 놀라운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는 베이탈레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패밀리 아웃리치 코스를 통해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 세미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1명의 사람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계속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